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교사들도 왜곡, 이 정윤성 아들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순 씨는 이에 대해서 변호사 말만 따랐다면서 재판 과정 개입을 부인했는데요. 교사들은 제대로 진술서를 쓰게 해도 부모님만 만나고 오면 반성이 아니라 회피하는 진술로 싹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맡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부모들이 이 학생의 가해를 좀 비호해줬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떨까요? 이게 제대로 된 부모면요. 이 아이 아들이 반성문을 썼는데 잘 못 썼으면 집에서도 혼내고 제대로 써라. 네 죄를 이렇게 반성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야 이거 인정하면 어떡해. 했어도 안 했다고 해요. 이러면 실형 나와 이러면. 그러니까 빨리 그 살짝 회피하는 식으로 돌려서 써. 검사니까 내가 잘 알잖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들을 코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진술사 코치. 네. 부모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모의 영향력을 끊어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을 치료를 못합니다. 아마 상담하신 선생님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 사실 이 아이는 이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선생님들한테. 그럼 그 자체가 얘한테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자기 상처를 치료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얘는 그런 걸 무의식적으로는 의도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부모가 지원을 안 해준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부모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좀 부모님이 좀 가르쳐달라. 아, 이러면 협조를 해야 좋아지거든요. 근데 대체로 부모들이 이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냐. 없다. 선생 네가 문제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럴 때에는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가나 선생님이 결국 부모를 꺾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아이들은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죠.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소용없다. 되고. 내가 아무리 뭐 일탈을 하고 반항을 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봤자 다 부모님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부모님에 의해 거부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부모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순종하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상담에서 만나다 보면 그 좋은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죠. 자기를 멈춰주기를 바라는 네, 욕구들을 맞아요.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부모들이 딱 나와갖고 뭐 이거저거 재면서 계산기 두드리면 아이가 되게 실망하죠. 그리고 망가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인생의 기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중요한 기회들이. 자기가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주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든 상담가든 누구든 간에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생기면 애가 고민을 하게 돼요.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나? 잘못 살고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부모님이 개입해서 그 애를 완전히 박살을 내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 포기하고 나쁜 길로 계속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식을 망치는데 1등 공신은 당연히 이 부모, 정모 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올바른 어른이 되고 싶다면 가출해야 됩니다. 집을 나와야 됩니다. 네. 집을 나와서 부모님과 결별하고 혼자 살기 시작해야 이게 해결될 겁니다. 이런 부모라면. 아니, 저도 이게 그 과정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진술서를 이제 쓰게 한 거잖아요. 반성문 같은 거겠죠. 근데 인정을 하고 잘 썼나 보죠. 그게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설득을 잘 하신 거죠. 근데 집에 가서 코치받고 집만 갔다 오면. 갔다 오면 다시 바뀌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진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교사분들 지금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친구 말고 장재원 아들 노엘이나 뭐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뭐 이런 곽상도 아들은 50억 뇌물 받고 이제 무죄 받고 뭐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도대체 구구보수 세력의 아들 내미들, 딸 내미들은 왜 다 한결같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가? 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구구보수 사상 자체가요.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냐면 우선 개인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사상이죠. 물론 극우보수 사상은 소수, 극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집단 이기주의 성향을 띠지만 본질은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이야 죽든 말든 뭐 남이야 자살을 하든 말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개인 이기주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극우보수 사상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엘리트주의입니다. 인간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극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돼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 아니지. 우리하고 어떻게 감히 한상을 먹으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차별주의, 엘리트주의, 우월주의 이런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 보수가. 반도덕주의. 네, 은근히 애들이 도덕을 내세우는 척하면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덕 규칙을 지 마음대로 바꾼다든가 도덕을 파괴한다는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트주의하고 연동이 되는데 옛날에 미국 애들이 자기네 나라 뭐 잘 살려고 경제 성장을 하려고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부려먹었지 않습니까? 네. 노예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려먹었죠. 그 전에 노예제 시대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도덕적이지 않 그게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아예 그런 건 왜 당연하다. 왜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냐 걔들 인간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차별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뭐 죽이고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덕주의라는 거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반인간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죠. 극우 보수는 대표적인 게 인종주의입니다. 예, 히틀러가 이제 추구했던 뭐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인종주의적 성향이 있는데 사실 이 인종주의에 기반이 되는 것은 반인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종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죽여도 되는 애들이야. 네, 도장 찍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건 반인간주의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인간 증오나 혐오가 밑에 깔려 있어요. 자, 극우 보수 사상이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면, 즉 개인 이기주의, 엘리트주의, 반도적주의, 반인간주의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의 부모들, 극우 보수 부모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대로 키우겠죠. 이렇게. 아니 자식들도 혐오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사상을 가지려면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순간 얼마나 파괴되겠어요. 사랑하는 순간 노예를 차별하면 안 되고 백성을 개돼지로 보면 안 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인간 사랑이 전제하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극우 보수 사상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재밌죠. 구미가 당기는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극우 보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인간에는 자기 자식도 포함돼요. 거고요. 자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식도 사랑할 수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애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니까.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니까 수단화 되니까 부모의. 거기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 같은 걸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친한, 뭐, 가난한 집 친구 데려와서 놀면 막 만 이제 혼나는 거지. 그렇지. 저런 거지 새끼하고 놀면 어떡하냐, 막 이러지. 인간하고 놀아, 막 이렇게. 네, 의사 출신하고 놀아야지. 네. 이제 의사 집안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네. 애들을 만약에 어려서부터 망치는 거죠. 어떡하냐. 아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이제. 제가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어서 인간 사랑하는 거야. 아 윤성아 어떡하냐 너 빨리 나와 같이 해야겠어. 제가 예전에 네. 아주 옛날에 쓴 글이 있어요. 세 가지의 벌이 있다. 못되게 사는 놈, 악하게 사는 인간에겐 세 가지의 벌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벌이에요? 민중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내려지는 벌. 네. 이거 역사의 심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건 시간 좀 오래 걸려요. 우리 하는 중이다. 아, 네. 당장 이 정모 씨를 이 벌을 내릴 수는 없어요. 네. 두 번째 벌이 뭐냐? 자식으로부터 받는 벌이에요. 마음 아픈데요. 자식이 망가져. 네. 자식이 괴물이 되는 거죠. 자기 이상이. 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든가 네. 또는 살인 총법자를 사서 아버지 요즘 KBS2에서 하는 드라마 태풍의 신부에서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나오고 그런 애들이 이제 돼서 부모를 겉에서 앞에서는 막 싹싹거리지만 뒤에서는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애들이 네. 자식으로부터 주시게 하면 처벌받는 거죠. 벌 받는 거죠. 빠른 걸로 알려달래요. 처벌을. 빠른 순으로 알려주세요. 그거 빨리 하고 있게. 아, 세 번째가 형벌이겠네요. 무의식의 처벌이에요. 다른 거네. 형벌은 이제 네. 그냥 나중에 그 민중 국민의 심판에 같이 넣는 거고 네, 네. 무의식 처벌이에요. 근데 뭐가 제일 빠르냐. 무의식 처벌이 제일 빠르죠. 자기 안에서 네, 자기 죄책감, 죄의식. 그로 인해서 정신이 망가지는 거. 이게 제일 빠르죠. 아, 내색을 안 할 뿐이에요. 얘는 잘 지내는 척. 밤에 잠 못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닌 척 하는 것이죠. 정신과 약을 치료받거나 상담받거나 그러겠네요. 그런 분들. 그것도 잘 안 하죠, 얘네들. 아, 그것도 안 하나요? 네. 불면증으로 이렇게 수면제 먹고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좀 하겠죠. 그 정도로.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술 많이 마시고 이런 것도 자기 학대 쪽에 속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파괴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기도 네. 하고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잊으려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더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네. 지옥이겠네요. 더 악화되네요. 네. 삶이 계속. 지옥이죠. 이제 아들로부터 많은 걸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정모 씨는. 이 아들이 커서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성아, 이거 좀 빠져나와. 윤성아, 제발 이 방송을 봐. 아, 정말.